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을 하루 만에 공개를 하면서 새 무기 체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전술 지대지 미사일과 비슷한 외형을 갖췄는데 살상 반경이 축구장 서너 개 정도로 넓은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무한 궤도형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화염과 함께 미사일이 솟아오릅니다. 멀리 건물 옥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태블릿 PC 형태의 기기를 들고 발사 모습을 참관합니다. 북한은 어제 함흥에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새로운 무기체계라고 발표하면서 정확한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하시면서 발사 차량엔 두 개의 발사관이 탑재됐고 지난 5월에 이어 한글 지읒으로 시작하는 일련 번호도 찍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개발한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테킨스와 외형이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탄두에서 950여 개의 자탄이 분산돼 축구장 서너 개 넓이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에어테킴스와 유사한 디자인도 만들었다면 3포형 탄두, 확산탄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대구경 방사포에 이어 신형 단거리 3종 체계가 모두 연료 충전 시간이 필요 없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기동성과 은밀성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